네, 여기 보시면 아까 출입문이 남쪽으로 되어 있었죠. 모든 기운이 들고 나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출입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입문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건물의 기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쇄에 살고 풍쇄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풍사하시는 분들은 청와대에 대해서 나름 어떤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이 청와대 풍수가 어떤가 정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개방이 안 되어서 또못 들어가고, 위성으로도 또볼 수가 없어서 아예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은 또 청와대도 개방되고, 인공위성으로도 또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역시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감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청와대 특혜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좀더 디테일한 화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첫 번째가 청와대 본관하고 대통령 관저를 두 개를 동시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오늘은 청와대 본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바로 본관의 자양을 재는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본관이 나와 있고 정남향에 일단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건물도 정남향이고 정문, 출입문도 정남향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출입문인데 앞에서 보면은 네, 여기가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다 건물도 남향이고 출입문도 남향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다음에 네, 입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로 요 중앙에 네, 청와대 본관이 있죠. 여기가 바로 관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위성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관계가 무량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다 막혀 있어 가지고 아예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주변 지형을 한번 쭉 보시면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그런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는 산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앞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낮죠. 그래서 전형적인 배산 임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배산 임수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네, 좀더 자세한 거는 네, 여기 주변 지형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주변 지형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본관이 위치한 지형의 높이는 70.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높으면 고지대, 요거보다 낮으면 저지대라고 요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이, 네, 요거는 이제 북쪽이 아래쪽이고 위가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북쪽에서 봤을 때는 요런 지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기룡을 뽑아본 게 바로 그 다음 장이죠. 건물과 출입문의 방향이 남향으로 됐을 때는 요 중간에 팔각형이 있는데,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아야 좋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방향은 전부 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본관보다 지형이 낮아야 더 좋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맞춰보면, 북쪽이 바로 고죠. 그 다음에 북동도 고고, 동쪽도 고죠. 북쪽, 북동, 동쪽은 지대가 높아야 좋다. 남향일 때.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대가 높죠. 그래서 셋다 일치가 되어서 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남동이 보면은 지대가 낮아야 좋은데 여기는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형이 반대로 돼 있다 해서 반자라고 했고 끝이 흉으로 끝나는 거죠. 일단 반자고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이 고고 남서가 또 고죠. 여기는
지대가 높아야 좋은데 여기는 아까 보시다시피 지대가 낮죠. 그래서 둘 다 또 반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서쪽이 낮고 북서쪽이 또 낮아야 좋은데 여기도 둘 다 지대가 높다는 거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또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 일치가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8개 중에 일치가 되는 게 3개죠. 합이 하나, 둘, 3개입니다. 일단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풍수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는 그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영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청와대의 기륭이 좋은지 나쁜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륭을 이제 뽑아본 게 바로 요게 되겠죠. 요거는 과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청와대 본관의 연도별 기륭은 과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2년부터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2년도는 사람의 파란색. 일단은 파란색이 좋은 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안 좋은 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연도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얼마큼 있었는지는 저는 디테일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일단 나온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22년도는 사람의 파란색이니까 일단은 괜찮다는 거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1년도는 재물의 빨간색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하고 재물은 또 별개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는 국정 수행하는 데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년짜리는 충분히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럭저럭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해지만 너무 안 좋은 해는 아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년, 19년이 보면 사람의 또 파란색이죠. 이때는 그래도 괜찮았다. 여기서 본관에서 생활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8년, 17년, 16년, 15년이 내리 연속으로 4년 동안 다 빨간색입니다. 안 좋은 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해가 가까이에 볼 때는 2018년, 17년, 16년, 15년 안 좋은 해가 2년 이상 연속으로 들어올 때는 굉장히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더군다나 여기 4년이죠, 4년. 이때는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년도는 사람의 파란색이라서 이때는 또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년도는 재물의 빨간색인데 재물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사람도 같이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년짜리라서 크게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12년, 2011년이 또 사람의 둘 다 파란색이죠. 이때는 또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바퀴가 12년인데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좋은 해가 6년이고 안 좋은 해가 6년이죠. 과거는 그래도 좋은 해도 있었고 안 좋은 해도 있었는데 2015년부터 18년도까지가 상당히 안 좋았다. 본관에서 생활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 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주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중요한 것은 미래죠. 과거는 그랬는데 미래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보면 이렇게 되겠죠. 2023년부터 시계 방향이 미래로 가게 되는데 파란색이 아까 좋은 해에 해당이 되고 빨간색이 안 좋은 해인데 온통 빨간색이죠. 네. 2028년도하고 2033년도 2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좋은 해가 2년, 안 좋은 해가 10년이죠. 미래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를 이기적으로 이렇게 풀어봤을 때는 일단은 주변 지형하고 건물의 방향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좀 자양을 잘못 잡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게 바로 요거죠.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출입문이 남쪽으로 되어 있었죠.
모든 기운이 들고 나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출입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입문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건물의 기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바꿔본 게 서쪽으로 출입문을 냈을 때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보면 전면은 폐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만 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역시 남쪽으로 출입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륭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쪽도 일단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바로 동쪽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면을 막아버리고 동쪽으로만 출입을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기륭이 달라질까 해서 봤더니 기륭이 아까하고는 조금 더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합이 3개였고 지금 합이 1개가 더 늘어가지고 총 4개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물론 조금 더 좋지만 이거 역시 그렇게 많이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연도별 기륭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좋은 해에 해당이 되고 빨간색이 안 좋은 해에 해당이 되는데 2023년도부터 24년, 5년, 6년도까지는 상당히 좋죠. 파란색이니까 내일이 4년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는데 27년부터 28년, 29년, 30년, 31년 내일이 5년이 굉장히 또안 좋은 해가 되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32년도 반짝하고 33년, 34년이 또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죠. 34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23년의 미래가 바로 35년이 되겠죠. 35, 36, 37, 38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란색이 좋은 해에 해당이 되고 총 5년이죠. 그다음에 안 좋은 해가 빨간색인데 총 7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운이 바뀌었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 생각이지만 처음에 그 자양을 잡을 때 주변 지형과 좀안 맞게 자양을 잡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풍수 하시는 분들마다 청와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오늘 영상은 이기법으로 그렇게 푸는 거고 요즘 거론되는 모 교수님께서는 청와대의 안 좋은 기운이 바로 남산 타워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현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제 입장은 남산 타워보다는 아마 주변 지형에 걸맞지 않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